우리 노동자 동지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앞에 아시죠? 깔깔이. 네, 한진공업 관련해서 희망버스, 4차 희망버스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 서울시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희망버스 기획단입니다. 앞서 한진중공업 회고동지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버스 기획단 황철우입니다. 드디어 희망버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2, 3차 부산에서 급행했어도 아직까지 정리해고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27일 28일 서울에서 4차 희망버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이념박이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접수했습니다. 27일, 28일은 청와대에서 깔깔깔 모자 쓰고 정재우가 설레는 투쟁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깔깔이 안에 잘 들으셨죠? 자, 희망버스가 또 지방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 불러오겠죠. 자, 버스가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희망버스 준비단에서 기름값을 모으기 위해서 모금함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함이 주변에 오면 국수값 빼고 몇 개 해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응이 없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좀 반응이 없는데요. 어쨌든간 대답은 그래 세 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카드도 더 들어주시면 더 좋은 일이에요.